역대하 16장을 읽었습니다. 역대 16장은 아사의 만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항상 그런 얘기를 했죠. 전생애가 있고 후생애가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런가 하면 전생애는 없는데 후생애가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게 좋겠어요? 전생애는 있는데 후생이 없는 사람. 그리고 전생은 없는데 후생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낫겠어요? 예. 우리는 전생에는 보잘것없지만 후생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후생이 좋아야 돼요. 근데 전생은 화려했는데 후생은 없는 비극적으로 끝나는 사람 참 많죠. 그게 아니라 전생은 힘들고 어려웠어도 후생이 화려하고 아름다우면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 평생을 세상에서 고생했다 할지라도 우리 훗날 하늘나라 갈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그러나 일생에서 아무리 호화롭게 잘 살아서도 하늘나라 갈수 없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낮에 아무리 화려하게 일을 하고 좋게 일을 했어도 저녁에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지만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저녁에 돌아갈 수, 오늘을 마치고 저녁에 대해서 갈 집이 있는 사람, 돌아갈 우리 있는 사람, 사랑의 품이 있는 곳, 그곳으로 갈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진짜 현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아사왕은 전생은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막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 태양상 다 찍어버리고, 예? 정말 자기 어머니가 우상을 만들었다고 갖다 패해버리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이 그의 복을 주셔서 그 땅에 평안하게 하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굴복시키고 하는 이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그에게 부어 주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어. 무슨 문제가 생겼냐? 아사 왕 제36년, 36년 참 오래 살았죠. 예, 최고 오래 왕위에 오른 사람이 아사 왕입니다. 41년을 지냈으니까. 근데 이제 만년이죠. 36년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주셨어요. 다윗이나 솔로몬 왕도 왕된지 40년 왕이 생활을 했는데 아사 왕은 41년을 살았으니까 굉장히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36년에 무슨 일이 됐냐면 북쪽 이스라엘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왔어요. 그래갖고 라마를 건축했어요. 라마를 건축하고 사람을 유다 땅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전부 다 거기에 그냥 이렇게 방어진을 하고 갈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자, 이런 모습을 보고 있다 아사가 속이 막 그냥 뒤집어지겠죠. 예. 그러면 뭐를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죠.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데 아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전 곳간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가져서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막 끄집어내고 궁궐을 궁전 안에 있는 은금 이거 막다 끄집어내 가지고 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아람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 아람 왕에게 이것을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좀 공격해라. 북쪽에서 공격을 해라. 그러면 저들이 우리를 대적하지 않을 것이다. 해가지고 아람왕 베나닷에게 뇌물을 잔뜩 갖다 줘가지고 치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베나닷이 뭐 그냥 가뜩이나 얼마나 좋아요. 지금 남아 정책을 지금 쓰고 있는데 핑곗거리가 없는 참에 핑곗거리가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베나다시 군대를 모아가지고 북방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있으면 북방에 아람왕이 있단 말이에요. 베나다시 공격을 하죠. 남쪽에 유다가 있잖아요. 유다가 공격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운데. 예? 이스라엘은 이길 수가 없죠. 싸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남쪽을 공격하려고 하다가 북방을 막아야 되니까 전쟁을 남쪽이 전쟁을 못하고 북방을 와서 막느라고 정신없어. 그래가지고 많은 성읍을 빼앗기고 아람한테 참 이런 굴종을 당하는 이런 일이 되게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쪽 아사 왕은 아잘 됐다 이제 전쟁 안 하니까 그래가 도망간 그들 가서 나마를 건축했던 돌멩이 뭐 나무 목재 같은 다 운반에다가 미스바를 건축하게 됐어요. 아니 아사는 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야 정말 멋지다. 이 전쟁하지 않고 그냥 많은 어디 때는 막돌 제목 막쫙 뜯어갖고 그 끌어다가 미스바를 건축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재물을 얻게 됐으니까 수지마셨죠. 예? 장사 잘했다. 수지마셨다. 아 그러면서 지금 막 의기가 양양해가지고 자기가 잘했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혼자서 좋아하는데 누가 왔어요? 이게 7절에 가서 보니까. 선견자 하나니가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오니까 이제 이 아사가 맞이했겠죠. 아마 칭찬을 할 것이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아막 책망하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왕을 의지해 가지고 저 이스라엘 쳤냐? 사실 이스라엘과 유다는 같은 형제잖아요. 형제국가끼리 전쟁이 붙었는데 이방 사람 데려다가 다른 사람 나라 사람 데려다가 형제국을 쳐버렸으니까 이게 될 말이냐 이거지. 이것도 안될 문제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물어봐야 할거 아니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까지 구스 사람 100만 대군, 룹 사람들 이런 군대들이 와가지고 있을 때 아사가 어떻게 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작은 군사를 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다 물리쳤어요. 이기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렇게 했는데 왜 이번에는 하나님을 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물품까지 다 가져다가 왕궁에 있는 물품 다 가져다가 왜 아람 사람 사가지고 형제국가에 있는 이스라엘을 쳤냐 말이에요. 지금 아사는 자기가 잘했다고, 내가 승리했다고, 이렇게 지금 자랑하고 있고, 그 칭찬받기를 원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와가지고, 막 책망하는 게, 막 하나님 의지 않고 말이지, 그러냐. 이제는 당신이 하나님 의지 않으니까, 저 아람 사람, 베나다시, 당신의 손아귀에서 떠나갔고, 주변에 대적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고 막 그냥 야단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이 일은 왕이 망령 때 행했습니다.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사가 막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냥 자기는 지금 잘했다고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막이 망령 때 행했다고 막 왕한테 이 하나님이 막 책망을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냥 갖다가 하나님 갖다가 옥에 가둬버리고 말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막 옥에다 가둬버리고 죽이는 그런 일까지 막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어떠하시겠어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죠. 이런 일을 막 했으니까. 이 열왕기상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을 거예요. 열왕기상 15장 가서 봅시다. 열왕기상 15장에 예.
그냥 죽었다는 얘기만 나오고. 예. 이렇게 해서 이 아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질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사가요, 12절 가서 보니까 아사가 왕이 된지 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들었어요. 이 무슨 병인지 뭐냐면 발에 아마 이 골수암 같은 거 이런 게 들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매우 위독했어요. 그럴 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더라 그랬어요. 예, 의원들에게 구했어요. 그래서 이 병으로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39년에 병 들었어요. 예. 37, 36년에 이런 사건이 터졌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종들을 막 옥에 가두고 학대하고 막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나서 39년에 병이 들었어요. 발에 병이 들었어요. 이게 발에 병이 들었다는 게 이게 뭐 그냥 들었겠어요. 이게 종기 같은 게 생기고 이 골수에 뼈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통증이 보통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 이 고통에 39년에 걸려가지고 봐요. 40년, 41년에 죽잖아요. 예, 41년. 그러니까 39, 40, 41. 만 아마 2년 내지 3년 동안을 이 통증으로 고통을 당했으니까 이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부르시셔야지 이 고통 속에서. 예? 근데 아사가요, 이 하나님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그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막 히스기야 왕처럼 울며 부르짖고 기도해야 그 했어야 할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했고 의원들을 찾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구했더라면 하나님이 들어주셨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아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더라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그의 생각 편안했을 건데 하나님이 버렸어요. 하나님 버렸어요. 그리고 의원들의 양만 보하고 밤낮 징징 짰겠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발에 병 들었다면 이 통증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통증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안 찾았다는 거. 얼마나 사람이 악하면 그렇고, 얼마나 사람이 변하면 이럴 수가 있을까요? 예? 전생애가 그렇게 좋았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했는데, 왜 후생애가 이렇게 됐냐, 이거예요. 예. 오늘도 보니까, 예수 참 주를 위해서 막 충성하고 열심히 믿은 사람이, 만년 죽을 때 하나님 이름 부르지도 못하고 죽던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 근데 평생 정말 하나님 믿도록 못 섬기다가 마지막 죽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그리고 하늘나라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누가 보겠어요? 응? 우리가 주를 위해서 많이 일하는 거 귀해요. 그러나 내 마지막 주 앞에 선 그날 부인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설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축복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런 우리가 될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힘입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아니고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서 많은 일했다고, 많은 것을 했다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안 중심에 과연 주의 영이 있는가? 과연 내 안에, 내 중심 속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고 계시는가? 예,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이런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적셔주시고, 그리고 내 온몸과 마음과 영혼에 주님 것이니 주님 마음대로 사용하시고 주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가 무의식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우리 늘 기도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 영혼 속에 깊이 간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오늘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주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더욱더 주님 바라보면서 내 영혼을 더욱더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역사, 은혜로운 역사, 복된 역사가 차고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